안녕하십니까. 베간하우스 풍래입니다. 거미, 너 왜 눈곱이 끼있어? 황군데. 눈곱 이리 와봐. 눈곱 또 끼있다. 거미는 황군인데 막순이하고 그 위딘 딸입니다. 전형적인 말린 꼬리로서. 이리와, 거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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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, 이리와. 한 군데, 그, 지금 여기, 그, 우리가 아이라인이 굉장히 진합니다. 진하고, 이제 구순하고, 비경하고, 이런 데도 상당히 좋고, 이빨도 길이가. 이리와봐, 기다려. 거미, 이리와. 이빨 한번 보자. 암컷치고는 이빨도 상당히 좋습니다. 앉아. 앉아. 엎드려. 귀 크기도 나쁘지 않고, 눈곱이 자꾸 끼노. 눈곱이 많이 끼는데, 안약을 좀 넣어줘야 되겠는데. 굉장히 다부집니다, 한구로서. 네, 단점이라고 하면 다 좋은데, 꼬리가 짧습니다. 꼬리가 너무 짧아가지고,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친화력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. 한구로서 암컷치고는 고도 좋고 밸런스도 다 참 좋은데 꼬리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게 어떤 사람도 참 잘 따릅니다. 하지마. 앉아. 앉아. 엎드려. 일어서. 일어서. 일어. 봉이 한번 보겠습니다. 봉이 보기 전에 일단 위딘을 볼까요? 네, 위딘입니다. 위딘 일어. 아우, 모기가, 이 산이라서 바로 뒤에가 모기가 좀 많습니다. 네, 털갈이가 많이 끝났네. 이리와.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. 맹견입니다. 장군이 아들입니다. 맹견 장군이 아들. 지금 태어난 애가 위디엔, 그 누가 의자에다 오줌 관리를 하더라. 장갑이 어디갔노? 장갑을 내가 아이고, 많이 컸네. 응? 많이 컸어. 아이고, 허들 뭐. 잘생겼다.
그 좀 더 해줘야 되겠나. 한국아 멋지다, 멋져. 아, 장군이 손자를 보존할 겁니다. 용인에 올라가려고 했는데, 용인 이제 어르신이 사정이 생겨서, 못 키우게 됐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. 그래서, 아이는, 제가 이쪽에서, 위진 요 집에서 키우든지, 그렇게 자리를 잡도록, 보존을, 누가 키우든 간에 보존을 하도록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색소 좋고 두상 폭하고 멋들어집니다. 알았어요. 머리는 좋아가지고 나가도 집 다 찾아오고. 덮어가지고. 땅이 시원하거든. 야, 미역국 잘 먹네. 박쳐 나왔지만 묵도 안 돼. 이거 안 되겠다, 이게 이거. 동이는 닭을 많이 먹어봤잖아. 강아지가 더버가 헥헥헥 거린다. 오, 울렁거린대 저거. 눈도 못 뜯는 개야. 이야, 저 새끼 웃긴 놈이네. 눈도 못 뜬 개가 울렁거리네. 지금 묵네. 나는 반마리 주고, 형은 4개 주고, 4개 주고 이랬거든. 반마리도 잘 묵죠? 없어. 네, 야는 저거는, 저거는 2개 묵디면은 하나하나 또 개미 막 달라들었대. 물 뿌려가지고. 갖다 줄게네. 좋다고 묵거든.